1월 25일 수요일 글로벌 탑 통합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로즈 마스터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원을 구하기 위하여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 후에 다시.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코토타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몽골의 타미루 국장님 나와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시는 우리 통역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우리가 네, 팀장님 무슨 말씀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새해가 맞아서 또 열심히 활동하고 또 결단하고 또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결단 및 활동 스피치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처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은 우리 오산탑의 김효심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산탑에서 이항수 본부장님과 장하영 국장님, 송기영 국장님과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효심입니다. 먼저 그 한국 최대의 명절 구정 연휴가 끝나고 하는 첫 세미나에 첫 번째 스피치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전업주부로만 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업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해모임을 전달받으면서 회사와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VOD로 회장님과 이성현 박사님, 성공자분들의 회사 소개, 사업 설명, 마케팅 플랜, 그리고 제품 강의를 들으면서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저렴한 이유를 알았고 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즈음에 한국의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던 몽골 지인 타미르 사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애터미를 알렸는데 그분은 몽골리안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싶다면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단지 오토 소비만 할 생각이었고 그분도 그럴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VOD를 보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정말 바보겠구나 하는 생각과 타미르 사장님의 그 뜻에 저도 일조를 한다면 정말 좋겠다는 그 생각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스폰서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 그리고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또 몽골리안들의 그 열정과 간절함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면서 수많은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가 탄생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직급자들이 쏟아져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몽골에 있는 인구는 330만에서 350만 정도이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글로벌한 애터미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애터미로 인해 그들은 물론 몽골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 파트너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저 또한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자 아자 아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장님 말씀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스피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신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올해 국장 목표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국장도 꼭 달성하시라고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남탑의 이병훈 사장님 나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된 세일즈 마스터 이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던 제게 참 애터미는 우연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 지금의 제 스폰서이자 어머니의 친구분으로부터 애터미 화장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최경숙 국장님과 이제 뵙고 회장님 강의와 많은 제품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백성옥 총장님께 그 회사의 정직함은 저를 참 매료시켰고 그래서 강남 탑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백성옥 총장님께 특강과 시스템을 듣고 또 이제 한상현 총장님도 뵈며 비전을 본 저는 빠르게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를 점점 늘리고 콜드 컨택을 통해서 개척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같이 할 분들을 이제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이 일을 하여서 진심이 전해진 열혈 소비자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동반 성공을 위한 구도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선 글로벌 원마케팅에 맞게끔 저의 인맥이 아니어도 스폰서님과의 호흡으로 몽골의 인맥도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저는 제대로 된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저를 보면서 애터미를 판단하시기에 제대로 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목표 설정과 제품과 마케팅의 전문가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을 이제 명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뛰면서 4월 달에는 다이아몬드 도전에 성공하여 본사에서 멋진 스피치를 하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피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훈 사장님 요즘에 정말 열심히 뛰시고요. 콜드 컨택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4월 달에 팀장님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강동탑의 이영래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탑 김민성 산하에서 본부장님 산하에서 오궁상 국장님과 송미 국장님 신나고 즐겁게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영래입니다. 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라 믿고 저는 활동 스피치와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로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자. 강한 소명의식과 함께 움직이고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위해 확실하게 도와줄 것을 약속하자. 저희가 직급 도전을 위해서 말로만 하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도와줄 거라고 약속만 했지 사실 실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들한테 약속을 하고 같이 뛰어주는 그런 자세로 임하기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함께할 것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또 신뢰 쌓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폰서를 믿고 내가 했던 그 자세 그대로 이제 따라와 주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냥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몇 년 전 저도 그랬습니다. 원래의 백조는 우리 속에서 들어가 우아하게 하늘을 날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듯이 애터미를 통해 바뀌어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꿈을 찾아가는 진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사랑방 운영을 하면서 주문하는 방법, 가입 방법, 또 1분 스피치와 3분 스피치, 5분 마케팅 이런 기초사업 설명회, 또 마사지 사령법, 책 읽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 시간도 갖고요. 명단 작성과 제품 설명, 인생 시나리오 작성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즘 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랑방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자신감을 얻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시스템 초대하며 미팅 참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자신감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같이 즐길 수 있고 우리가 바라만 봐도 웃을 수 있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최상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팀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패자는 어떤 기회가 와도 이를 어렵게 생각하며 성공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애터미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4월에 국장 도전과 또 산하의 두 분 국장을 이번 12월 달에 만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 3월 리더스 클럽에 반드시 입성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애터미 파이팅! 네, 이영래 팀장님. 네, 4월에 국장님 꼭 달성하시고 리더스도 꼭 달성하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태국 사이폰 투타 스타 마스터님 모셔볼 건데요. 태국탑 연합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재심합력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춘창하러 와서 아까 공방차 내렸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재심 합력 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스타마스타 노파선 투따인데 태국 한국 이름이 이주영입니다. 저랑 우리 태국에 있는 첫 번째 스타마사 자드롱그락하고 재심 합력이 잘 되고 있거든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유키는 캠핑하러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같이 재심 합력하니까 더 파워 있고 리더들이 우리 회원자들이 다 더 애터미에 대한 관심이 갖고 그리고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연심이 더 했거든요. 리더들이 캠핑하러 갔을 때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80명 정도 10명 정도 같이 했었습니다. 예. 2박 1박
이틀.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1박 2일 갔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저번 달에 했었습니다. 그 같이 하니까 제목 갖고 우리 성공 판달계도 배웠었고 에코도 배웠습니다. 가기 위해서 우리 목적은 그냥 재심 한 명은 우리 리더들이 우리 파트너들이 더 잘 할 수 있게 더 재심 한 명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캠핑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제뚜롱 본부장이랑 1년 동안 우리 그 네트워크 마케팅 어떻게 소비자를 많이 많이 모을 수 있게 방법은 찾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우리도 빨리 태국에서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목적은 저하고 제뚜롱 본부장은 올해 리더스컵이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매월 트레이닝 한 번 오프라인으로 애터미 태국 지사 가서 한 단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주일 매주 일요일 날 가서 또 같이 근데 세미나처럼 만들었거든요. 여기 지사에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1월 단, 2월 단 이렇게는 우리 트레이닝은 하루만 들어가고 업라이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월은 3월 단 정도는 우리가 지방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트레이닝도 하시고 또 캠핑도 하면서 캠핑은 재미있게 놀아요. 태국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분위기 띄워가기 위해서 리더들이 또 힘낼 수 있게 올해는 태국에서 최선이 다해서 연침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말로 부정하지만 하여튼 태국에서는 우리가 자두롱 본부장님하고 저랑 1년 동안 약속을 해서 서로 잘 되기 위해서 태국에서 더 크게 또 소비자도 많이 만들고 리더들이 또 많이 만들고 또 글로벌 시장 또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재짐 한 명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글로벌 사장님들이 또 파이팅 하자요. 올해는 우리 단장님 인기 내한 연짐이 보낼 수 있게 우리 스폰서님 그동안 많이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은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험 없거든요. 다단계는 한 적 없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우리 경험 없지만 태국에서 지금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다 이해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무슨 뜻이 있는지 이해했으니까 앞으로는 더 용심히 해서 올해부터는 태국에서는 폭탄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퍼툰타 본부장님과 또 짜트롱 본부장님 정말 태국탑을 위해서 연합 세미나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태국탑이 글로벌에서 1등 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로얄 박사도 얼른 가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팀장님 지금 우리 백성욱 로얄 마스터님 마이크가 닫혀 있다고 합니다. 좀 열어주세요.
네, 이어서 우리 리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모실 건데요.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께서는 전 세계 수많은 회원들과 열심히 후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뛰고 계십니다. 네, 마이크 다시 열어주세요. 지금 안 들린다고 하십니다. 임병주 팀장님, 마이크 다시 열어주세요. 네, 총장님 되시는지요? 네, 오케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백성호 로얄 마스터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회원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멋진 로얄 마스터님 오실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호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새해 더 좋은 일 많으시고요. 새해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멋진 스피치 우리 탑 가족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 정말 좋습니다. 통역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스텝 보시는 임병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스피치 잘 들으셨죠? 저는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의 초창기부터 5년 전부터 쭉 보아온 태국의 리더입니다. 저는 태국의 파트너가 많지 않아도 너무나 모범적으로 형제 라인과 우리 탑라인이 재심 합력해서 키우고 또 리더스 클럽을 가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커가는 우리 탑라인, 애터미와 함께 커가는 우리 탑라인의 빅 리더들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우리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예, 이렇게 아기를 가졌을 때, 임신했을 때도 막 열정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이런 거 다 기억나는데 그 아기가 벌써 5살쯤 됐겠네요.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태국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탑라인에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투타 본부장님, 자트롱 본부장님,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굉장히 계속 해외에서도 우리 애터미를 위해서 또 애터미와 함께 파트너들 챙기고 한국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고 스폰서 멀리 계시는데도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아서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 우리 캐나다의 너무 모범적인 리더 박영미 샤론노즈 마스터님의 새해 목표 또는 결단 스피치 한번 캐나다 소식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와주세요. 마이크 좀 열어드려야겠어요. 우리 임병주 팀장님. 예, 캐나다 임용 박영미 저기 국장님, 네 마이크 좀 열어드리세요. 임병주 팀장님 안 계세요? 아 열렸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전략가 박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백성옥 총장님이 저의 또 롤모델 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백성옥 총장님의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이 공부를 하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들에게 제가 적용을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는 사실은 저희가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희는 너무 부러워요. 우리 또 파트너 사장님 계신 여기 계신 분, 리서 사장님도 계신데 우린 늘 한국을 동경하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네, 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애터미를 하기 전에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애터미가 저한테 날아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피부가 굉장히 민감성 피부라 아무거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뭐 랑콤이나 뭐 시세이도 그런 거를 누가 선물을 해줘도 그걸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한국 브랜드인 아몰의 그 설화수와 라네즈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제품이 너무나 비싸서
굉장히 아껴서 쓰고 있는데, 저한테 공급해 주신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이것보다 좀 괜찮은 화장품 없을까라고 물어봤는데 이 아토미를 전해줬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토미 토너가 20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20불짜리 쓰면 큰일 나,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 그냥 한번 써봐, 믿고. 아톰이라는 건 저 몰랐고, 믿고 써봐 하는 말씀에 그냥 믿고 써봤어요. 근데, 제가 신났다. 너무너무 제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킨케어만 있는 줄 알고 계속 꾸준히 쓰다가 제가 5만원짜리, 6만원짜리 정도 되는 비비크림을 쓰고 있었는데, 그 비비크림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 혹시 비비크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랬더니 있지 그래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자기가 안 물어봤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비크림이 그때 당시 10불이었거든요. 세상에 전 너무너무 비비크림 반해서 이 비비크림이 어떻게 이런 제품이 있을까라고 반해서 이 전 제품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 다단계를 싫어하거든요. 다단계 해본 적도 없고요. 이분이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좀 불안했죠. 이거 다단계 냄새가 조금 나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랬지만 집사님은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한테 세미나 가자고 한 거를 제가 한 2, 3년을 계속 제가 노노 집사님 제발 이딴 거 하지 말고 나처럼 제품만 써! 그랬어요. 여기서 키포인트! 제품에는 저는 완벽한 100% 만족이었기 때문에 4단계든 10단계든 상관없이 저는 제품만 써. 이랬던 거예요. 그 제품에는 확신이 있었고 계속해서 꾸준한 저를 계속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지 하고 이제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제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 사업을 하면서 저의 마지막의 직업이라고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리얼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사업이 노동 수입이라는 것을 그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이제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에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외국 분들 상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꾸준함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강사님 통해서 또 여러 선배님, 스폰서님을 통해서 제가 이 애터미를 꾸준함으로 밀고 나가야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나를 헌신했더니 저의 그룹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지금은 글로벌 미팅을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그리고 이 캐나다 시간은 목요일 날, 한국 시간은 금요일 날 새벽 3시, 캐나다는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미팅에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셔서 이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어를 못해도 어떡해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은 영어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영어를 잘하는 파트너 사장님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지금 또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글로벌 그 영어 미팅에서 통역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서 미얀마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미얀마 통역이 또 따로 진행이 동시 통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이 일을 제가 겪으면서 와, 애터미 사업이 날개 달려 전 세계로 날아가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몽골이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서 몽골, 몽골, 베트남, 베트남 외쳤더니 우리 리사 사장님은 저 국장은 또 왜 저러시나. 몽골 없는데. 그런데 몽골이 나왔단 말입니다. 말로 우리가 신하고 자꾸 외치면 어디선가 그걸 듣고 몽골이든 베트남이든 계속해서 소비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는 몽골이나 베트남이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저를 통해서 내 파트너의 소비자를 통해서 몽골이나 베트남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게 원 글로벌 원 서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신나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저의 목표는 우리 팀에 딱 맞게 오토 판매사 10명을 배출한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리더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명 말고 15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 팀들 지켜봐 주시고요. 내년에는 제가 정말 전 세계에 나의 애터미, 박영미 애터미가 날개를 꽂을 준비를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at the top. 아자아자아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미 국장님, 역시 빅리더답게 아주 즉흥적으로 스피치 하셔도 정말 비전 스피치, 열정 스피치 해주셨습니다. 우리 캐나다까지 들리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 부러운 게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계신 영어 통역하고 계신 다니엘 팀장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한 화면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아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자기 전공만 하고 있어요. 늦게 오면 코드 회원 삭제시켜버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들과 딸 막 이렇게 같이 하고 계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다니엘 팀장님 그리고 해외에서도 통역 열심히 해주시는 6개국 우리 통역하시는 리더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분들의 하나하나 우리 비행기도 그죠? 아주 뭐 어떤 것들도 부품 하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 탑라인이 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집중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아마도 올해 크게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하면서 느낀 거는요. 듣는 척하는 사람, 자는 척하는 사람 성공 못해요. 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왜 조회에서 맨날 같은 스피치를 하냐. 맨날 뭐 스피치 내 파트너 오늘 안 하는데. 그리고 화면도 잘 안 키시고 또 그냥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너무 손해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로얄 마스터도 크라운 마스터도 이렇게 우리 스피치들 들으면요. 몇 년을 듣고 있는 이 스피치가 늘 다르고 굉장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리크루팅 하는 법을 다 여기 다 나와요. 제가 30분, 40분을 시스템 하는 것보다 우리 멀리 계신 리더들의 스피치 얼마나 좋아요. 저도 듣고 싶어서 해보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스폰서가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왜 갑자기 시키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언제나 그냥 하던 말 하시면 돼요. 예, 우리 국장님도 뭐 그냥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뭐 편지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회 스피치, 모든 스피치, 모든 세미나에 집중해서 정말 이 화면이 구멍이 날 정도로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올해도 결과를 내는 거예요. 듣는 척, 많은 척.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시스템에 아주 겸손하게 납작 엎드린 사람들이 이 수입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 겸손하지 않으면 다 안다. 예, 알아.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나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물론 전문 강사는 아니시겠지만 들으면 애터미 색깔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저도 오늘 스피치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필기를 했거든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저는 집에나 센터장실에나 제 노트가 애터미 하는 동안 100권이 넘어요. 물론 작은 노트도 있고 큰 노트도 있지만 그게 저는 저의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든 세미나에 우리가 리더의 오덕 뭐 이런 것도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미나에서도 모든 준비를 하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 분들의 힘으로 돌아가는 이 탑 시스템, 본사 시스템, 핵심 시스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가 뭐죠? 예와 의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 예와 의의를 지켜요. 그게 뭐죠? 예의를 지키는 게 뭐죠? 예, 자리를 지켜주시고 반듯하게 앉아서 멋진 모습으로 오늘 집안에서 방 안에서 아랫도리는 추리닝 입으시고 대충 셔츠 입고 나오면 안 되겠죠. 예, 예의를 갖추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해서 예의를 갖추시고 내가 정말 스피치하는 리더들, 시스템을 움직이는 리더들 또 강사들에 대한 나의 어떤 예의, 나의 어떤 자세, 나의 정성
이런 거를 정말 화면에서 에너지를 줘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폭발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모든 분들이 다 그냥 물론 이 시간에 화면을 끄고 부업인데도 직장에서도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분들 말고 전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화면을 끄고 계신다면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할 때 이 화면 전체가 깜깜하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항상 역지사지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모두가 막 신나게 듣고 있고 막 반짝반짝 눈을 반짝이면서 박수도 치고 있고 웃고 있고 막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저는 애터미 성공이 PV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돈만 생각하고 오늘의 PV만 생각하니까 돈을 벌어 가지 못해요. PV는요, 이런 작은 것들이 나에게 운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의 좋은 기운들이 모여서 운이 모이는 걸 운집한다고 합니다. 이게 머니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 것들, 정성, 진심, 그리고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그리고 나의 예의를 이런 것들을 갖추고 내적 외적 자세를 갖추고 모든 미팅과 시스템과 이 비즈니스에 진정성 있게 참여한다면 나는 어느 날 내가 리크루팅이 안 되다가도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동아줄이 하나 딱 내려오면 내가 딱 잡을 수가 있는 나의 힘이 나의 자석의 힘이 생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전철 한 칸만 오면 임페리얼 갈 수 있어요. 출근 시간에 빵빵할 때 그 많은 내 주변을 스쳐가는 로얄 크라운드를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애터미를 하거든요. 저는 어떤 파트너 세일즈마타의 스피치를 들어도 저는 꼭 필기를 합니다. 거기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듣는 이런 것들이 반복의 지루함을 꾸준히 이겨야 내가 어마어마한 자석의 힘을 가져서 글로벌로 가도 끝없이 잘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 어디가 나왔다 어디가 나왔다 못해요. 한국이 100배 쉬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글로벌로 나가서 할 수 있는 힘은 아 글로벌 가면 그저 되는 줄 알아요. 그저 되지 않아요. 첫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예. 저도 올해 12월에는 몽골,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베트남은 일하러 갔다기보다 오래된 6년 동안 만났던 파트너들 코로나 때 못 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오라고 초청받아서 우리 최경수 국장님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몽골도 가야 되고요. 4월에는 독일 오픈식에 가야 되고요. 7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 가야 되고요. 그 중간에 지금 일정을 다 잡아서 비행기 티켓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한국에서 제대로 하면서 PV보다 더 중요한 작은 것들의 정성과 진심과 나의 예의를 다 해야 우리가 여기 많은 분들이 종교가 있고 종교가 다를 겁니다. 부처님이다, 하나님이다 뭐 다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면 어려울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그냥 척이 아니라 파트너를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척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진짜 진심이야? 너 진짜 제대로 하고 있어? 너 지금 오늘 하는 척 있잖아. 나에게 매일매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애터미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쉽게 1달러도 쉽게 벌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글로벌을 원마켓으로 무한 단계로 초연결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 전 글로벌 넘버 원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온리 원이잖아요. 예,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내가 어렵게 가지 마라. 쉽게 가는 이 길을 타야 되는데 애터미는 모든 시스템을 이제는 하우, 어떻게 자율 시스템을 다 만들어버려요. 자율학습 팀별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강의 못해도 돼요. 그러나 강의 준비, 스피치 준비 모두 다 하셔야 돼요. 왜요?
강의 준비, 스피치 준비 하시다가 내 스스로, 내 파트너 스스로 비전을 봐버린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강사들은 애터미를 잘 포기하지 않아요. 에린이 때부터 강의 준비하셔요. 그게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는 예의에 들어가요. 기여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다 강의하는데 난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나도 뭔가 한 가지는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정말 작은 것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예의를 다하는 사람들이 진성성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걸 저는 20년 동안 봐왔어요. 그러나 정말 겉마음과 이렇게 정말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가 잘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정말 모두에게 내가 이 PV보다 더 중요한 진정성으로 PV는 운집 구름처럼 몰려올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정성껏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왜 어려우냐? 애터미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사람들은 하면서 바보 같은 말을 해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제일 바보들을 애터미 왜 이렇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세상에 밖에 나가서 1달러를 버는데 쉬운 일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애터미는 노력한 만큼 일에 끝이 있다는 게 대단한 메리트예요. 일에 끝이 있다. 머니 프리, 타임 프리가 될 일이 없어요. 제가 아는 치과 치의학 박사가요. 우리 또래인데 그 시절에 명문 미국의 뉴욕대학교 치과 치의학 박사예요. 빌딩도 갖고 있고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유명 인사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병원에 갇혀서 노동만 하잖아요. 그분의 노동이 끝나면 수입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애터미는 내 노동이 끝날 때 이 파이프라인 같은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서 머니프리, 타임프리, 전 세계로 글로벌 리더, 글로벌 프렌드리치가 되는 일이 지구상에 없다. 저는 일이 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애터미를 열심히 했어요. 일이 끝이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을 빨리 끝내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전업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업에 가깝게 부업도요. 알바처럼 하면 영원히 부업해요. 부업을 오래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가 전업자 안 나오고요. 전업을 하는 사람도 결과를 내지 못하면 파트너가 와서 비전이 안 되는 거죠. 부업을 끝낼 준비를 하는 걸 본 부업자 파트너들이 부업을 끝낼 준비를 하고 좀 더 애터미의 시간을 쓰게 되겠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정말 내가 왜 애터미가 어렵다고 생각할까 하는 저는 답은 하나라고 봅니다. Why 애터미? Why 애터미를 몰라? 나는 왜 애터미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나는 왜 애터미야? Why 애터미를 정확히 알면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오늘 서울도 영하 뭐 십몇 도라고 하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저는 추울 때 춥다는 생각 안 하면 안 춥거든요. 겨울이 당연히 추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든 세균이 많이 춥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생태계가 유지가 되지 않나요? 춥다고 막 벌벌 떨어요. 추워서 안 나가. 따뜻해지면 친구 만나러 갈 거야가 아니다. 더 추운 몽골을 갔다 오니까요. 한국은 봄이더라고, 봄. 저는 몽골을 갔다 온 이유로 하나도 춥지 않아요. 하나도 춥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열리지도 않은 베트남에서 몇 년 전에 영상 42도 여름을 겪고 한국에 오니까요. 선선한 가을이더라고요. 모든 건 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추워요? 춥다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겨울에는 밥을 먹지 말아야죠. 추우니까 겨울잠 주무셔야죠. 방 안에 방콕에서 겨울잠을 자야죠. 우리는 한 끼 굶으면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줄기차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오늘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Why 애터미가 세팅되지 않은 분들은 정확한 단어로 정확하게 기록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내 세포에 인각을 시켜야 됩니다. 세포에 인쇄를 해야 됩니다. Why 애터미? 나 왜 애터미 아니야?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저에게, 저는 솔직히 아들의 공부도 다 끝났고요. 큰 돈 들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물었어요. 왜, 아주 친한 친구가 이 부산 사투리로 말해드릴게요. 왜 뒤지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왜 뒤지게 하냐? 저는 정확한 저의 와의 애터미가 있기 때문에 뒤지게 합니다. 예. 내가 내 역량에 사람들은 50%를 쓰고도 숨이 턱턱 막히는 척을 해요. 그거 뻥이에요, 뻥. 저는 제가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역량의 120%를 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조금 내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독일 미팅이 끝나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예. 근데 줌 미팅을 하면 여자분들은 샤워하고 쌩얼로 미팅 못하죠. 요대로 밤 12시 넘어까지 있다가 마치고 또 다른 메시지 좀 교환할 일이 있어서 하고 나니까 12시 45분이에요. 제가 지방을 갔다 와가지고 캐리어 가방도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그 시간에. 그거 정리하고 뭐하고 자고. 예. 얼마나 늦게 자도 저는 오늘을 또 내가 자세 갖추고 똑같은 오늘을 출근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정말 왜 내가 애터미를 하느냐가 약하면, 대충.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물으면 답이 안 나와. 뭐더라, 이건 지금 나의 Y 애터미가 나에게 인지되지 않았어요. 묻는 순간에, 당신 왜 애터미 하는 거야? 묻는 순간에 0.1초 내로 답이 딱 튀어나오는 사람이 정확한 나의 Y 애터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터미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박한기 대장이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 우리 중진기고 전구동보 그 모든 행사의 퍼포먼스 본사가 다 했죠. 타사들은요. 그룹별 행사에서 그룹이 다 준비해요. 그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애터미는요. 애터미 자체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게을러질 수 있어요. 저건 내가 다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작은 미팅들, 이런 큰 미팅들도 내가 주관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의를 다하는 사람이 저는 반드시 애터미가 백조할 때 이 큰 돈을 다 가져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면만 봐도 알아요. 성의 있는 사람, 성의가 없는 사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애터미에 와 있는 사람. 다 보여요. 놀랍지 않아요? 마음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그냥 PV 스폰서 10만 포인트만 줘. 어디 가서 5만 포인트만 오늘 올려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내가 매일매일을 정말 피나게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PV는 자동으로 10만 포인트를 못 만들던 사람도 100만 포인트, 1000만 포인트, 하루에 1억 포인트가 붕붕 뜰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어렵다. 애터미 안 된다는 내가 Y 애터미가 없다. 또는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는 게으르거나 내가 게을러서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 금싸르기 같은 시스템을 안 타는 거예요. 네, 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시카고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가고 싶어요. 열심히 공항 갔어요. 비행기 안 타고 공항에 앉아 있어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런 사람들 애터미 많아요. 공항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나 시카고 못 가요, 못 가요. 저 가기 너무 어려워요. 돈 없어요.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네. 저는 애터미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김연숙 임페리얼 마스터가, 로얄 마스터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제가 에린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호, 애터미는 다 성공 못 하는데, 다 성공하는데 성공 못 하는 30%가 있다. 그거는 게으른 30%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명심했어요. 뭐가 게을러, 몸만 게을러서, 게을른 게 아니에요. 생각도 게으르고요. 그리고 모든 게 게을러요. 비즈니스 스쿨 다 만들어놔도, 모든 프로그램 다 만들어놔도, 그거 들어가서 하지 않아요.
들으면 뭐해? 동영상 틀어놓고 딴짓해. 카톡에. 매출 보고 있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늦어. 내가 지금 할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점점 변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새해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The Power of One More. 예, 한 번 더의 힘입니다. 한 번 더의 힘. 네,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The Power of One More 원어로 읽어보세요. 네, 한 번 더의 힘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서 쓰는 거예요. 쪼개서. 시간을 나 오전에 좀 이따가 커피 한잔하고 애터미해야지 하고 보니까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을 한 그릇 먹고 커피 또 한 사발 하고 3시에 약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시 되니까 공무원 다단계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동영상 좀 스폰서가 보라 했는데 드라마가 더 재밌어. 그 사람에게는 돈이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내가 오늘 짧은 15분 단위로 시간표를 짜세요, 여러분들. 나의 일지를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매일의 성과를 기록하고 내가 검증하고 수치로 계산해야 돼요. 내가 1월 달에는 30대 30이 맞았어. 6월부터는 70대 70이 맞도록 지금 2월에는 40대 40으로 갈 거야.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거는 원 모아 한 번 더의 힘. 내가 오늘 밤 10시에 친구를 만나고 미팅을 끝내고 집에를 가려고 하다가 누군가는 12시까지 1시까지 뛴다는데 나는 한 사람을 더 만나고 가자. 원 모어. The Power of One More가 원 제목이거든요. 한 번 더의 힘인 거예요. 한 번 더가 모이면 365일이면 내가 365가지를 더 해내는데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저는 어제 어려서부터 제 사업을 하고 애터미를 하면서도 위기의 때에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단 내가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해요. One More. 나는 좀 더 한다. 좀 더 한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부터 정확한 why 애터미,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한 목표를 매일매일 쪼개서 15분 단위의 목표, 할 일을 매일매일 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서 써라. 그리고 마치기 전에 one more, 한 가지를 더 하고 두 가지를 더 하고 집에 간다. 나는 지금 많이 부족하고 내 수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두 가지만 더 하고 가면 1년 후에는 700가지를 더 했겠죠. 누가 기준이죠? 나의 모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게으른 나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스폰서는요. 파트너의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을래.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정답이에요. 맨날 같은 일을 하면서 어제 힘들었어. 오늘은 힘드니까 좀 더 원, 더 적게 하는 거예요. 더 적게. 예. Less. 더 적게 하는 거예요. 예. 어제 힘들었으니까. 나는 지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가만히 서서 쭉 미끄러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부지런히 쫓아 올라가고 있는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겠어요? 쉬우면 안 되죠. 쉬우면 70억 인구가 다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애터미를 하면서 이제는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수치화와 정말 언제나 기록하고 저는 여러분께 정말 꼭 책을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을 읽으면요.
책 읽으면서 막 먹으면서 읽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 공부가 안 돼요. 집중해서 밑줄 그으면서 독서노트 쓰면서 애터미 초뷰카 시대도 앞부분에 뭐 번거롭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책 읽기 못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제목만 보고 그 차트별로 부분 부분이라도 열심히 읽어내기 읽어내야 해요. 그건 생존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내가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회로도를 바꿔야 돼. 나의 회로도를 바꿔야 돼. 애터미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명목 직급, 실질 직급. 가슴을 치고 뛰셔야 돼. 나 국장 한번 찍었어. 본부장 한번 찍었어. 총장 한번 찍었어. 이게 총장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실질 직급을 딱 보고 그대로 뛰세요. 내가 지금 실질 직급을 보니까 판매사야. 판매사답게 뛰셔야 됩니다. The power of one more. 한 번 더의 힘으로. 예.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너무 쉬운데 내가 게을러서 어려울 수 있고요. 내 자세를 갖추지 않아서 게을릴 수 있어요. 내가 척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풍에 돛단 듯이 신나게 재밌게 너무너무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이런 사람을 만날까? 내일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야? 라는 마음으로 가슴 설레게 출근한다면 이거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네.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다가 센터 문 앞에 오고 내 방문 앞에 오면요.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뜁니다. 네. 가슴이 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매일매일 수치화하고 매일매일 파트너의 포인트 다 챙겨주시고 파트너와 함께 챙기고 그 파트너의 수입 목표, 주급 회차별 목표, 월 수입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정말 우리 스폰서처럼 하고 싶다 하는 여러분들이 모두의 모델이 되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너무너무 끝내주게 만들어 놓은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가 믿고 듣는 멋진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백성 로얄 마스터님께 우리와 같은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